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2021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맑은 날씨 속에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걱정에 해맞이객들은 크게 줄었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오전 7시 37분 삼척을 시작으로 최북단 고성에는 43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안가에는 3355 해맞이객들이 모여 첫 해를 바라보며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동해안 해맞이 명소와 해변 출입이 통제되면서 예년과 달리 해맞이객들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대다수 관광객과 시민들은 온라인 등으로 새해 첫 해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소망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코로나19 위기를 끝내고 하루빨리 예전 일상을 되찾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올해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정말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또 소상공인들 더 잘 되고 모든 국민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려했던 새해 해맞이 혼잡은 무사히 넘겼지만 코로나19 방역 활동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동해안 해변 통제와 주요 관광지 폐쇄는 모레까지 유지됩니다. 동해안 시군은 새해 연휴 동안 관광객이 크게 몰릴 것으로 보고 해안가 음식점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